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1일 4영상이네요. 신한제 슈퍼스펙은 제가 간단히 글로 대신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요. 자, 우선 발기인으로는 위드 인베스트먼트와 다민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는데요. 최대 주주인 위드 인베스트먼트는 스펙 참여가 매우 활발한 투자사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담지는 못했고, 최근 3년 이내에 상장을 시킨 스펙 두 개만 가져왔어요. 교보 9호 스펙과 IBKS 제12호 스펙. 둘다 합병 대상을 찾았고요. 지난주던가 며칠 전에 거래소 심사 승인이 떨어져서 거래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발기인이 스펙 참여 이력이 많고 합병을 성사시킨 이력도 다수 가지고 있다는 건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면에 임원진들의 관련 경력은 없는 편입니다. 이동환 대표이사가 다양한 기업의 CB, 전환 사채와 뭐 상환 전환 우선주 투자 이력은 있는데, IPO나 스펙 합병 실무에 참여한 이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나머지 임원진들도 관련된 경력은 없었어요. 그냥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신한 금융투자의 스펙 리스트 보겠습니다. 총 8개 스펙을 상장시켰는데, 그 중에 2개는 상장 폐지됐고, 4개가 합병 대상을 찾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위드 인베스트먼트가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신한제 3호 스펙은 상장 폐지됐네요. 아무튼 성공률이 높은 하우스는 아닙니다. 7호와 8호는 합병 대상 회사를 찾아야 되는 상태고요. 자, 넘어가서 해산 시한 주당 지금 예정 금액은 예치이율 1.65%를 가정했을 때 2,101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하겠고요. 자, 그럼 공모 개요 보시죠. 총 325만 주를 공모합니다. 그래서 스펙 공모 규모가 매우 작아요. 65억 원. 이게 신한제 슈퍼스펙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81만 2,500주고요. 청약은 아, 왜 이렇게 일정이 몰렸는지 19일부터 20일까지 동일하게 진행되고 환불은 22일에 상장은 ICH와 일정이 겹쳤습니다. 7월 29일. 자, 수요 예측 결과 볼게요. 경쟁률은 1190.02대 1로 최근 스펙들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참여 건수 기준으로나 신청 수량 기준으로나 동일하게 23.32%를 기록했고요. 비교해서 보시면 확약 비율은요, 뭐 아예 신청을 안 받는 스펙들도 많기는 하지만 받은 스펙들 중에서는 그냥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아주 높지는 않고요, 무난한 정도. 자, 신한제 슈퍼스펙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규모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모 규모가 60억 원대 혹은 그보다 작았던 스펙들은요, 상장일이든 그 이후든 한 번은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규모가 아주 작은 스펙들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상 급등을 한 번은 기대해 볼수 있다는 매력이 있기는 하죠. 특히 신한제 슈퍼스펙은 의무 보유 확약도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유통 시총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겹치는 일정이 없다면 여기다가 비례까지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데 일정이 워낙에 겹쳐서 참여도가 완전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 배정 물량은 81만 2,500주고요. 균등 물량은 40만 6,250주 되겠습니다. 청약 건수는 무난하게 한 3만 건 정도가 들어오려나 싶어서 우선 3만 건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13.5주 정도가 되겠네요. 청약 한도는 신한 금융투자의 경우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200% 등급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5만 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 1억 원 되겠습니다. 네, 최근 규모 면에서 메리트 있는 스펙들이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신한 제시포가 60억 원대라서 내용을 따로 전해드렸습니다. ICH가 그저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상장일이 겹치는 신한 제10호 스펙의 매수세가 더 몰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청약일의 경쟁률 참고해서 잘 고민하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내일 정신 없을 테니까 오늘 잠 설치지 말고 푹잘 주무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